출라열 씨. 네. 워낙 뭐 우리 그 포크의 후배님들이시고 저는 이제 통기타를 들고 무대 서시는 것만 봐도 뭉클합니다. 항상 뭐 제가 동료분들에게도 말씀하지만 우리 은경 씨가 또 묘하게 또 제 노래를 그렇게 또 편곡해서 불러주셨어요. 감사드리고요. 근데 은경 씨는 정말 색깔이 확실하신 분이에요. 예,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은경 박은경 씨라는 그 색이 확실히 있는. 그래서 너무 잘 들었고요. 우리 로이필은 오늘 즐거우셨죠? 어떠셨어요? 네, 저희도 즐기면서 불렀어요. 맞아요. 예. 네. 그 즐거움이 저번에 봤었던 경연대회보다 훨씬 즐거움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. 사실 포크는 그런 즐거움이에요. 약간은 그런 그 프리스타일도 필요하고 자유로움이 필요한데 저번에는 조금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부족한 점이 약간 조금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그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아주 충분하게 즐김으로 인해서 보는 분들도 즐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만 두 분이서 하시기 때문에 코러스 화음을 넣으시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. 아주 좋은데 다이나믹스를 표현하실 때는 조금만 더 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두 분인데 한 사람보다도 조금 어쩔 때는 너무 부드러운 소리가 날 때가 있어서 나중에라도 혹시 연습하실 때 그런 부분만 조금만 더 참고하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잘 들었습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예. 8표는 진미령 씨가 네. 해주셔야 되는데 점수 차이는 0.1점이에요. 지금 2대2였어요. 예, 그래서 아 정말 힘들었는데 예. 어쨌든 결승 진출자 한 분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또 네.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 네. 정말 정말 아유 점수 차이는 거의 없어요. 0.1도 아니야, 그렇죠? 0.01점 차이입니다. 박은경 씨, 예, 결승 네, 진출자로. 박은경 씨, 예. 로이와 필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근데 너무 차이가 안 나요. 이거는 오늘 운입니다. 하필이면 그때 기타 이 카퍼가 잘못 끼어졌나 조금 예 하여튼간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두 분 좀 잠시 기다려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있으니까 네 자 오늘 대회는 2조 여러분들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